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 결합 펀드 이른바 DLF 상품의 손실률을 결정하는 특정 금리가 장기간 미고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만기 재원으로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 우려도 커졌다고 하는데요.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은 정확히 언제부터 이 금리가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하나은행 DLF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 고객은 이번 달 6일부터 만기 수익률을 확정짓는 CMS 금리가 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이 세계적인 거래소 기관인 ICE에서 고시를 하는데요. 미국 CMS 금리와 영국 CMS 금리를 각각 지난달 28일 또 이번 달 6일부터 고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은행은 영미 CMS 모두를, 우리은행은 영국 CMS 금리만 기초 자산으로 담은 상품을 4,500억 원 규모 팔았는데요. 현재 은행들은 만기를 맞은 고객들에게 미고시에 따른 만기 평가일 또 최종 수익금 지급일 지연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박 기자, 뭐 투자자들이 만기 때 돈을 못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에 지난달 28일이 만기 평가일인 고객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3월 4일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 손실이 더 불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만기 평가일이 계속 다음 날로 미뤄지고 있는데 현재 날이 갈수록 CMS 금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례적인 거고 금리는 대체 왜 고시가 되지 않는 건지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금융권에선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상품을 판매한 이 하나은행의 한 PB는 만기 평가가 이렇게까지 이연된 적은 없었다면서 은행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PB들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은 극심한 금리 변동폭 확대와 이에 따른 채권 거래 부족을 이 ICE의 전례 없는 금리 미고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